를 떡국 대신 휘인 쥐를 먹입니다. 아유 잘 먹는다. 자, 알챙이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알약 농장의 브리더 알약입니다. 오늘은 백지의 해 맞이 또 설날 맞이 기념으로 기념이라긴 좀 그런데 우리 귀여운 생면 개구리들한테 먹이용 백지를 먹이는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백지를 먹는 영상 바로 만나러 가보실까요? 자, 고고씽. 자, 첫 번째로 피딩을 시작할 우리 오네이트 팩맨 친구입니다. 암컷이고요. 이제 2살, 3살 되는 어린아이인데 얘들을 떡국 대신 휜 쥐를 먹입니다. 아유 잘 먹는다. 자, 이제 휜 쥐를 먹었으니 한 살 더 먹는 겁니다. 우리 떡국 먹는 개념이라 비슷하다 해주세요. 맛있게 잘 먹죠. 꼬리가 거슬리지? 귀엽습니다. 맛있게 먹어. 자, 다음 개구리로 넘어가 볼까요? 짜자자잔. 자, 우리 집 핑맨 중에 제일 나이가 많은 녀석이요, 이제는. 4살 정도 됐고요, 이제. 노라인 핑맨이면서 뭐 번식 경험도 있고, 있는 암컷이에요. 제 집 마스코트기로 하죠, 이 친구는. 자, 너도 떡국 대신 신지 한번 먹어보자. 잘 먹는다. 맛있지? 이렇게 좀 얘가 이제 나이가 있어서 그런가 덥석덥석 빠르게 못 삼키네요. 옆에 친구는 거의 다 먹었는데 말이에요. 얘는 좀 먹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아, 우리 나이가 들어서 연로해서 그렇습니다. 자, 다음 녀석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은 이제 우리 브라질리안 팩맨 녀석인데 한번 먹어볼래? 너도 이제 한 살 더 먹은 거야. 귀엽죠, 얘는. 브라질 팩맨들이 이렇게 두상이 귀엽게 잘 빠졌어요. 조금 싸다운 면도 있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팩맨 다 얌전하고 순한 줄 아시잖아요. 브라질 팩맨들은 일반 팩맨에 비해서 조금 싸나워 야성미가 있어요. 뭐 그게 매력이죠. 오우씨, 여러분 화면에서 안 보였겠지만 옆에 이 녀석이 저를 보고 달려드네요. 아직 배가 고프다 이겁니다. 배고픈 녀석 같으면 살 더 줘야 정말 배고프다는데. 내 손 물지 말고 쥐 물어. 잘 먹죠. 배고픈 녀석들은 하나씩 더 줍니다. 오늘 뭐 기분 좋은 날인데 쥐 아껴서 뭐 하겠습니까. 설날 선물로 쥐 줍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사무라이 블루 팩맨들입니다. 차코 팩맨들이고요. 보시다시피 엄청 예쁘죠? 쥐 한번 보자. 어떤 먹을래? 뭔가 마지못해 먹는 느낌이죠, 애들이. 이게 왜 그러냐면은 뭐 잘 먹고 나이 많은 애들은 괜찮은데 이제 좀 젊은 애들, 어린 애들은 자기가 원래 먹던 데에서 벗어나면은 겁먹고 이래요. 원래 사육장 안에서 먹으면 되게 잘 먹을 거야. 지금 촬영한다고 이렇게 조명 밝고 낯선 곳에 나와서 먹으니까 애들은 오히려 겁을 먹습니다. 젊은 애들이 많이 그래요. 볼게요. 자, 차코 팩맨 중에 사무라이 블루 팩맨이었습니다. 얘들은 올해 중에 애들도 번식이 될 예정이고요. 번식을 할 예정이고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암컷, 수컷 다 예쁘기 때문에 왼쪽 개체는 조금 발색이 떨어지지만 이제 오른쪽에 있는 개체로 예쁜 사무라이 블루 팩맨들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쪼꼬미 삼형제인데 원래 되게 쪼꼬맸었는데 많이 컸어요. 애들도 사육장 옮겨줘야 돼요. 워낙에 잘 먹다 보니까 진짜 잘 컸어요. 일단 노라인 블루부터 보여드릴게요. 잘 먹죠? 우리 노랑 노랑이죠. 잘 물어야지. 수리남 녀석은 좀 작은 얘를 골라줘야겠다. 수리남아
애들 이렇게 되면 아예 어린애들은 또 먹성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먹일 때 뭐 아예 베이비들은 사료만 먹여요. 근데 이렇게 좀 큰 애들은 살을 절반, 쥐 절반으로 먹여야 쥐가 좋은 것 같아요. 하는데 저는 그래도 좀 비교적 작은 쥐를 여러 번 나눠서 먹여요. 큰 쥐는 털이 많다 보니까 정상 개체들은 괜찮아요. 근데 약한 개체들은 소화를 못하고 토해내는 경우가 있어요, 털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냥 작은 쥐를 많이 나눠서 먹이고 있고요. 쥐를 대먹네요. 지금 이 녀석들 사육장 많이 커져서, 사육장이 좁아져서 집 옮겨줘야 돼. 얘는 좀 더 여기서 설명해도 될 것 같은데, 얘들이 좀 좁아졌네요. 노란 핑맨들 발색 진짜 이쁘지 않아요? 패턴도 이쁘고. 수리남 핑맨이 옆에 있는데, 수리남이 오히려 초라해 보일 정도로 노란 핑맨들은 예쁩니다. 우리 귀여운 쪼꼬미들 한 마리씩만 담겨줍시다. 짜잔. 진짜 잘 먹죠? 우리 수리남은 원래 많이 안 먹인 게 좋아요. 수리남은 여기서 그만. 오 뭐야? 너 먹으려고? 표정이 더 먹을 표정인데? 괜찮겠어 너? 뭐 먹는다면요 먹이는데. 일단 뭐 오늘은 뭐 기쁜 날이니까 먹이겠습니다. 애들 세뱃돈 대신 쥐주는 거예요. 예전에 자세가 맨날 세배하는 자세잖아요. 자, 일단 오늘 쥐 먹인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많은 개구리들 더 찍어보고 싶었는데 그래도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우주해지니까 여기서 마쳐볼게요. 알량농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뿅!